지난 4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아래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듣는 자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로 받은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정결케 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사오니 주님께서 정결케 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형상이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분 내가 나를 버리거든 너 모든 것을 버려 너 자신을 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주인 행세를 해왔던 내 자신 이 주인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고 있지 못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어려움들도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갈급함도 있는 거고요. 처져 있고 우리들의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 주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밟아야 할 그런 단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단계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며 그 영광을 경험할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요원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
인간이 아닌 거룩하신 거룩의 본체 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면 어느샌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지금까지 나쁜 나무로서 가시나무로서 가지들만 그런 가시의 열매들만 잔뜩 맺어왔지만 이제 그 주인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포도나무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비춰준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그 계시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그 계시적인 영역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신 그 이유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세로서 그 태도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존귀함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명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렇게 불리우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자들로 그러한 백성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러한 글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핍박도 무지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면서 많은 환란이 일어났고 교회를 핍박했으며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경향한 그런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체포를 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자가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런데 그 날카로운 칼날에 떨어져 나가야 했어야 할 그 머리에 그냥 몸에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칼이 사도 요한의 목을 그의 목숨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랐겠죠. 그러면 다음 방법,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그 물 끓는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아요. 마치 온천에 와 있는 것처럼 즐겼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실질적인 역사의 기록들이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그 모든 해로부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한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꾀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칼로 쳐도 안 되고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안 되니까 그래, 이번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물이 나지 않는 음식이 없는 그 섬으로 이 요한을 유배시키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반모섬, 지금 이 계시록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섬으로 요한을 유배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면 그 늙은 노사도의 생명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사도 요한은 지나가는 배들을 향해서 아직 멀쩡합니다. 나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판무섬에서 일어났으며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사도 요한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날 가운데 하루, 물론 그 밤모섬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죠. 주님, 여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이 나에게는 좋사오니 주님 나를 어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계시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 끝날까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 심판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 이후에 벌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영광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획 말고도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요한 1, 2, 3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도전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도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와 친교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문은 열려 있지만, 그 초청에 응답해야 할 그 주체는 바로 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12절절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목도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듯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어요. 또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도 그가 목도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촛대 가운데서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났을 때 사도 요한은 이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가 그의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가장 해박한 지식으로, 자신의 가장 정결한 언어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형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인자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광경을 보고 사도 요한은 바로 꼬꾸라집니다.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거룩함의 영역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영역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요한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신 예수님을 본 요한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했던 그 요한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드러나자 바로 죽은 자와 같이 꼬꾸라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설령 본다 한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헌신과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한이 그러한 앞으로 되어질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미래에 이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천사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런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자신에게 일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했어요. 천사에게. 이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아주 아주 영화로운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아닌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 위엄과 거룩함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려고 해요. 물론 그 천사가 말리면서 나는 너희 동료 선지자들과 똑같이 섬기는 종이다.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사도 요한을 말리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거룩함을 발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을 본다면 우리는 대충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아주 작은 부분부터 나의 이 거룩함이 표현되어지는 어떤 작은 영역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투영되어진 이 말씀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거룩함의 능력이 묻어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권능함부터 또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씩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루하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인내를 가져야만 하지만 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도 요한에게처럼 모세에게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대치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내어놓으십시오.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살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가서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이 아가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기록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사랑, 연인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신 우리 신랑 되신 우리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놓으신 아주 귀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5장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아가서 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지금 이 이야기는 솔로몬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솔로몬 왕은 자기 자신만이 들어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왕의 정원에 그 술람미 여인을 초청을 합니다. 너 들어와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예쁜 자야. 나를 위해서만 준비되어진 이 동상 가운데, 나를 위해서만 준비되어진 이 맛있는, 맛있고 단 물 가운데,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만 나를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이 과실들을 너는 들어와서 마음껏 마시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취하라라고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은 그 정원 가운데 들어가 왕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호사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사죄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중생의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오직 왕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나의 영광을 너와 함께 나누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너와 나누기를 원한다.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너와 나누기를 원한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내가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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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우리의 삶 전체가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포커스되고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2절을 살펴보세요. 술람미 여인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시원하게 마셨어요. 왕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보화와 많은 과실들과 많은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그가 이제 피곤해요.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 언어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나눠주어도 아깝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사랑. 그리고서 그 주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문을 열어다. 너 나의 축복을 맛보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 프로비전을 네가 취하였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느냐?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런 물질적이고 가시화된 이런 축복뿐만이 아니라 너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너와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어서 문 좀 열어다. 문 좀 열어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문 밖에서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 구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잠깐 와서 두들기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밤이슬을 맞도록, 그 새벽이슬에 밤이슬에 그 머리가 젖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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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당신의 신부들을 보기 위해서 비상적인 축복들과 함께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사랑의 구애를 받고 이 술람미 여인이 반응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축복과 프로비전으로 말미암아 내 배가 부릅니다. 내 영혼에 갈급함이 없습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지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씻고 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 잠자리가 따뜻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나에게는 딱 맞습니다. 여기에서 더 벗어나기도 싫고요, 여기서 더 떨어지기도 싫고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지금 이 상황, 이 장소, 이 신앙의 영역, 이 믿음의 영역, 이 기도의 영역, 이 예배의 영역, 이것에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이 잠자리에서 나아가 벗은 몸으로, 잠옷을 입은 몸으로 그 더러운 흙바닥을 밟고 지나가 그 문을 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집요하게, 끈기 있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다. 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기도의 생활이 다가 아니다. 이 놈에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더 특별한 것이 있다.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틀 가운데 빠져서 비상적으로 나를 즐기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있는 내 잠자리에서 내가 너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네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컴포트 존에서, 영의 컴포트 존에서, 신앙의 컴포트 존에서 내가 너를 이끌기를 원한다. 네가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야 네가 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으며, 그래야만 내가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끊임없는 구애에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심년 가운데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느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knocking, 문 두드리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을 두드리시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하세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 집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문빗장을 안에서 걸어 잠글 수 있도록 해놨죠.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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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려도 대답이 없는 것을 보시자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침노에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만지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서 휘젓습니다. 왜? 그 닫혀진 문빗장을 빼내기 위해서. 그것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거부했지만 내가 나의 이 컴포트 존에서 나아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그냥 이곳에서 머물기를 원했지만 지속적으로 나의 심령의 문을 두들기시며 심지어는 나의 삶의 그 컴포트 존 가운데 하나님의 전격적인 침입이 있었고 움직임과 만지심이 있음을 보고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치 않은 곳에서, 혹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혹은 우리가 그런 편안한 삶을 영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주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만한 그러한 사건들과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이 조건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격적인 만지심이 있어요. 그럼 놀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저 문만 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문을 엽니다.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전격적으로 침노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영역들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은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요,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 영적 세계의 질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영적 세계의 질서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기쁘죠? 활력수가 일어납니다. 와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왕의 동산에서 누린 것보다 이것이 더 실질적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성령 체험, 은사 체험을 하면 그 순간 한동안은 반짝합니다. 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만 그 주님의 인비테이션에 내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꼭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그 주님께 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기름부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죠. 지금 그것을 술람미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휘저 놓으신 그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곳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기인된,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그 기름, 그 기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6절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우리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애타게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침노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 심령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또한 주님의 그런 놀라운 기름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드디어 만나는구나, 그 왕의 실체를, 그리스도의 실체를, 영광의 실체를 이제 내가 맛볼 수 있겠구나, 그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그다음 기대를 갖고 그 문을 활짝 열어보니 주님은 이미 떠나가 계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이러한 삶의 축복을 맛보지나 못하게 하고 가시지. 그렇잖아요. 누구 놀리는 겁니까? 맛을 보여주고는 그냥 떠나세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술람미 여인이 어떻겠어요? 미치는 거죠. 주님의 영광과 거룩과 그 권능의 아주 적은 부분을 맛보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능력을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떠나가 보셨어요.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떠나가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공급해 두었던 그 왕궁, 그 정원에 만난 과일들, 좋은 포도주들, 그리고 너의 안락한 그런 잠자리, 너의 컴포트 존, 그리고 너에게 임한 그 기름 부음, 너 이러한 것 가지고, 이러한 것만 가지고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그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이러한 축복으로 인함이냐 아니면 나로 인함이냐.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추구하기 시작해요. 주님, 장난치지 마세요. 저 이것 갖고 안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으니 내가 더 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귀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추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찾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나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나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게 되면 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뭘 그렇게 유난하게 믿어? 뭘 그렇게 요란해?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시다. 다른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좌절합니다. 속에서는 불이 올라옵니다. 왜?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맛봤거든요. 주님을 찾기를 원하거든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것에 집중해 있어요. 하지만 나를 보호해 줄 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람미 여인을 공격해요.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잠옷만 입고 뛰어나갔는데 겉옷을 벗겨갔대요. 간간한 거예요. 지금 현재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맞부닥뜨리는 그 대상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해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아가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렴나.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신앙을 나누는 한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혼이 나갔습니다. 내 정신이 나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나갔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묻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네가 지금 추구하는 그 주인, 그 신랑, 그 왕, 그 사랑,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 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희들이 찾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형용하기 시작해요. 내 사랑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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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그 간증이 그 예루살렘 딸들의 심령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6장에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동의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찾기 원하는 그 사랑 우리도 함께 찾아줄게. 우리도 그 찾는 여정 가운데 동참을 해줄 테니까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찾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드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해요. 어떤 과정?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추구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아가서를 살펴보게 되면 드디어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가 그를 신랑의 낭실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고백해요. 술람미 여인도 왕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이러합니다. 8장 6절을 살펴보게 되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장같이 품고 도장같이 찢고 인을 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그러한 사랑과 함께 추구해 나아갈 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런 예들이 종종 있었어요. 모세가 회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임합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합니다. 또한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추구를 멈추는 순간 도태됩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숨가쁩니다.
내가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후퇴하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조금만 쉬었다 신앙생활하죠.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참았다가 주님을 추구하겠습니다. 아니요.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단 1초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실체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살펴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을 거쳐왔는데 겪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거칠 것인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뇨.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시련을 당합니다. 아니요. 제가 첫날 밤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제너러스하게 이야기해서 90% 정도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시련은 자기 중심으로부터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기인된 시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임하는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시련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그 계명과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하고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 시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가 받는 그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신앙 중심 가운데 너희들의 속사람 가운데 너희들의 혼적인 여역과 영적인 가운데 인내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괜히 자기 욕심 부려서 사고 난 다음에 뒷수습 주님 해주세요. 주님 때문에 이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이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어지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거 저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유해 왔던 이런 신앙생활로부터 종교생활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에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기에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에 우리 삶 가운데 전격적으로 침노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기에 우리를 이끄시며 더 큰 사랑으로, 더 깊은 영역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더 높은 영역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참여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인비테이션에, 이 초청에 반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책임지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보다도 잘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으로 너는 만족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허락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련의 말씀들을 정했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불편해서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이 그렇게 느끼기를 원해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그 컴포트존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다는 것, 불편하다는 것,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불편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어요. 검이 우리의 심령 폐부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수술대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이 있겠죠. 하지만 그 양쪽의 날선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우리의 육적인 영역이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불편해야 돼요. 전도를 해도 불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좋은, 지금보다는 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결단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달랑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구원받은 영혼이 똑같은 축복 가운데, 똑같은 은혜 가운데, 똑같은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엄격한 구분이 있을 거예요. 내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을 기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보통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번 추구해보겠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방해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방해해요. 어쩔 수 없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부부들이 계신데요, 남편이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만 순종하고 주님 계명만 순종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계신 아내분들은 전부 다 스타 하실 거예요.
당장의 삶에 변화가 오거든요. 불편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시험이 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컴포트 존에서 내가 누리던 것을 내가 이제 다시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면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그 배려들, 주님의 보호하심,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지무지 불편했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그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이 장소에서 내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런 고백들이, 기도가 이 제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시카고 가운데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형상 혹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배움이 되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실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나의 모든 지혜를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진솔한 고백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의 이끄심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보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당신의 완전한 자들을 보아주시옵소서. 그들이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당신과 만나기를 원하고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당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이 장소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런 고백을 드리세요. 그런 고백을 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도장처럼 새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